야, 대답을 마시 떼야. 어, 왔니? 어, 앉아봐. 야, 민사 좋구나, 야. 내가 니 민사에 나 이거 드리겠으니까 구독 눌러라.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희 채널은 흑사회를 뭐 찬양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지지지비 百战百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악인들을 잘 알므로써 그 중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띵구는 그 시기에 이미 악명이 하늘을 찌른 듯이 했죠. 그때 흑사회 사람들은 그를 건드리지도 않았지만 그와 접촉하기도 꺼려 했습니다. 건드리면 진짜 죽일 것 같고 그와 또 접촉하게 되면 나중에 총살 맞을 때 그의 곁에서 함께 총알 맛을 볼 수도 있으니 말이죠. 이런 띵군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짱보린이었습니다. 맨날 포를 품고 다니니 흑사회 애들도 게임장에 오기를 꺼려 했지만 보통 백성들도 띵쉬 게임장에 오기를 꺼려 합니다. 어느 날 그 포가 빗나가기라도 하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깟 게임을 하느라고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요.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고 띵쉬는 이걸 눈치채고 짱보린 일당을 내보냅니다. 뭐 적당한 변명을 대고 5,000위엔을 퇴직금 면목으로 찔러줍니다. 5,000위엔? 순다홍처럼 10만위엔은 못 줘도 몇만위엔은 줘야 또 체면이 설 거 아닌가요? 이때부터 짱보린은 띵쉬한테 원수를 지게 됩니다. 띵쉬 가게에서 나온 짱보린 일당은 주위에 멀지 않은 한 작은 게임 가게를 또 봐주게 됩니다. 그때는 게임장들이 한창 잘 돼서 그냥 우후죽순마다 막 생겨날 때죠. 이런 이름 있는 건달들은 금방금방 취직됩니다. 바로 드라마 중에 나오는 허샤류 가게입니다. 짱보린이 가게를 봐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일이 터져버립니다. 띵쉬한테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양아치였죠. 맨날 이리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사기나 치고 백수 생활이라 하는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이 허샤류 가게에 며칠 놀러옵니다. 며칠 만에 6,000위엔이나 잃게 되었죠. 이 부모는 전에 이미 다 계획했습니다. 이 게임장은 규모도 작고 뒤를 봐주었던 사람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와서 게임을 한 거죠. 따면 좋고 때우면 또 주위에 건달을 데리고 와서 다시 빼앗아 가면 그뿐이었죠. 그는 또 백수건달 몇 명을 끌고 게임장으로 갑니다. 어이 허샤류, 돈 내놔. 뭔 돈? 내가 잃은 돈 말이야. 오호, 너 말 잘했다. 그건 네가 잃은 돈이잖아. 오늘 안 주면 여기 다 부숴버리겠다. 이때 곁에서 두 명이 품에서 포를 꺼냅니다. 짱보리는 거기 없었고 그의 부하 두 명이었죠. 오호, 그 포를 품은 남자들이구만. 짱보리라든가 뭐든가. 근데 니들 그 포를 쏴본 적은 있냐? 진짜 쏠 수 있는 우리 형님 한번 불러볼까? 니네 형이 누군데? 니 띵군이라고 알지? 우리 형님이다. 어떻게 한번 모셔볼까? 이어 허샤류는 짱보린 부하들 보고 포를 내리라고 합니다. 이 부모가 띵군이 부하라고 하는데 진짜라는 증거도 없긴 한데 그렇다고 또 가짜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라도 되면 금마 요즘 갖고 다니는 그 수류탄 하나만 여기 버리면 그냥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또 띵군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 허샤류는 돈 6,000위엔을 주고 부모를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짱보린은 즉시 조직원들 이끌고 가게에 옵니다. 바로 드라마에 나온 그대로죠. 허샤류는 겁이 많은 스타일이었기에 띵군 이름만 듣고도 그냥 벌벌 떨며 가게를 접겠다고 합니다. 짱보린은 이에 완전 열받습니다. 부모를 알아보니 띵군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뻥친 거죠. 그 뻥 한 방에 허샤류는 아예 가게를 접을 정도였으니 그때 띵군의 악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가시죠. 그런데 알아보던 중 그들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가 띵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어호라, 띵쉬이는마 나를 쥐뿔만큼 주고 쫓아내고 또 지금 내가 있는 가게까지 못하게 만들어? 너를 가만두면 내 짱보린이 아니다. 그는 애들을 전부 집합시켜 띵쉬 가게로 향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냥 유화창님 멘트를 멋있게 한마디 하고 끝났는데 실제 사실은 많이 엄중했죠. 가게 안에 몇십 대 되는 게임기를 박살내고 띵쉬를 찾았는데 다행히도 그때 그는 가게에 없었죠. 애매한 종업원들만 병원에 몇 명 실려가고 끝납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짱벌이는 맨날 띵쉬한테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오늘은 몇천 위엔, 내일에는 또 만 위엔. 띵쉬가 한번 기세가 꺾이니 이젠 괴롭히는 거죠. 더는 못 견딜 정도였던 띵쉬는 순다홍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처지가 됐는데 어떻게 짱벌리는 깝치지 못하게 할 수 없나 이거였습니다. 순다홍은 원래 돈 받고 사람 패는 거 우리 직업이야. 근데 짱벌리는 금마도 유명하잖아. 포를 품은 남자들이라고 요즘 핫하잖아. 내 동생들도 웬만한 돈이 아니면 걔네를 건드리기 꺼려해. 이어 띵쉬는 10만 위엔을 내놓았고 순다홍은 오케이 합니다. 순다홍은 애들을 풀어 짱벌린을 찾습니다. 허시얼루의 게임장은 이미 문 닫아버리고 물류회사에는 그냥 보통 직원들이 봐주었죠. 짱벌린을 찾아 헤매다가 1995년 7월이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겨우 짱벌린이 아지트를 찾고 20여 명을 집합시켜 포드를 준비하고 올라갑니다. 문을 빵 하고 차고 들어갔는데 짱벌린은 때마침 없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장면과 똑같아요. 하여 순다홍 일당은 안에 있는 짱벌린 부하 5명을 칼과 몽둥이로 그냥 겁나게 두들겨 팹니다. 죽이지도 않았고 어디 하나 불구 만든 것도 없습니다. 순다홍의 의도는 명확했죠. 나는 그냥 돈 받고 와서 일만 한 거다. 앞으로 그냥 띵쉬한테서 떨어지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었죠. 아마 짱벌린이 나간 뒤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순다홍의 생각이었습니다. 짱벌린을 너무 띄엄띄엄 본 거죠. 짱벌린은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와라! 한번 붙어보자! 근데 이 사이코 순다홍도 포를 품은 남자들 앞에서는 자신이 없었는지 전면전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짱벌린 일당은 순다홍을 찾아 헤매다가 또 겨우 발견합니다. 그들 셋은 순다홍을 잡아놓고 허위 아시죠? 그 한위의 핑이 빵빵빵빵 하고 순다홍이 다리에다가 네 발을 쏘게 됩니다. 포가 네 발이 다리에 박히니 순다홍이 다리는 그냥 너덜너덜하게 되었습니다. 순다홍은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치료를 받아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치료비만 10만 위엔 넘게 들었습니다. 이건 뭐 믿죠도 너무 믿지는 장사였죠. 그러게 사람을 봐가면서 의뢰를 받아야죠. 순다홍이 병원에 입원하자 순다홍 조직도 당분간은 조용했죠. 그렇게 순다홍을 꺾고 짱벌린이 기세는 날로 커갔습니다. 원래 다른 건다들을 쓰게 안 보던 그는 어깨가 그냥 더 올라가서 많은 흑사회 패거리를 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흑사회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순다홍도 꺾었잖아요. 작은 조직들은 그냥 서로 눈치 보며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마로둔입니다. 드라마 중의 숭러후였죠. 얘는 다릅니다. 마로둔은 이 바닥에서 선배들 중의 선배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마약 거래를 맡았고 주위에는 목숨을 내건 독한 놈들이 많았죠. 마약 장사를 했으니까 어지간했겠나요? 마약 장사를 하는 조직은요. 첫째, 돈이 많다. 둘째, 조직원이 많다. 셋째, 이 조직원들은 이미 하루살이 인생들이니까 무서울 게 없는 악질 중의 악질들입니다. 그때 숭러후의 동생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오는 친동생인데 얘는 마약 장사에는 손을 안 대고 다른 여러 장사에 손댔죠. 숭러후의 동생이란 것만 갖고 이리저리 장사꾼들한테 손을 뻗칩니다. 근데 얘가 이번에는 물류 장사가 돈 번다는 얘기를 듣고 짱벌린을 찾아갑니다. 야, 너 나 알지? 그 물류회사 쪽 일은 네가 아예 독점했다며. 여번에 위치 좋은 자리에 하나가 나는데 나랑 합작해서 하자. 내가 7을 먹고 네가 3을 먹어. 마로둔이 동생이니까 짱벌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했습니다. 제 아무리 짱벌린이라 할지라도 흑사회와 마약 조직은 레벨이 틀렸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일은 짱벌린 부하들이 다 하고 힘들게 이윤을 만들어 놓으면 마로둔 동생은 콧노래나 흥얼흥얼 거리며 와서 70%나 되는 영업이익을 그냥 쏙 빼갔으니 말이죠. 이어 짱벌린은 부하 라오니엔만 데리고 숭러후한테로 갑니다. 라오니엔은 바로 드라마에서 좀 우둔하고 무식한
고다하이입니다. 짱돌이는 야 너 섣불리 포를 빼지 말고 내 눈치를 보고 알아서 행동해 라고 합니다. 그들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고급 술집에서 만나는데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수많은 말 얻은 부하들이 앉아 있습니다. 로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며 또 세심한 짱돌이는 1층을 잘 관찰하였는데 많은 부하들은 오른손을 왼쪽 외투 안에 넣고 짱돌이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